김민수 씨가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셔야 되는데. 네, 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져와 주시고요. 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네, 오른쪽.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살짝 진행하겠습니다. 연결. 네. 아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영화 촬영이 얼마 전에 끝나서요. 네, 영화 촬영 잘 마무리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오늘 연기 대상에 또 오랜만에 이제 유시진 대인님으로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연기 대상에 참석한 게 거의 한 4년 5년 만인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참석하고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좀 많이 떨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 떨렸을까요? 모든 분들이 상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과할까요? 상 받을까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떴고요. 막 저도 사람인지라 개인적 욕심도 나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후보로 확실히 아닙니다. 다시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안쪽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우, 네, 울리고 있습니다.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 조심하시고요. 좀 미끄럽거든요. 네,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살짝 뒤쪽에 서시면 되겠고,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짧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기대상 시상식에 우리 씨와 베스트 커플에서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많은데 생각하기에 좀 송송 커플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매력이요? 일단은 정말 커플 페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워낙에 강훈이라는 캐릭터와 유시진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